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입니다. 바로 신작이고요. NC소프트가 올라왔네요. NH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NC소프트가요, 근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4분기 실적을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뭐, 리니지 W의 성과로 매출은 큰 폭의 성장을 보이겠지만, 마케팅 비용이나 인건비들의 주가로, 증가로 영업이익이 매출 성장에 비해서 더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와준 상황인데, 하지만 달라진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함께 내용에 포함되기는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죠. 지난해 11월 3천억가량의 NC소프트 주식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가 오스템 임플란트와도 관련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포함이 됐는데 바람잘 날 없는 NC소프트의 리포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의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됐습니다. 네, 10만 원이나 낮췄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있었는데 현재는 악재들이 대부분 반영됐고 기대할 요인들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만큼 현재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말에 출시됐던 리니지 W의 성과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리니지 IP 가치를 해외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에서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리니지 W가 작년 12월 글로벌 모바일 게임 매출 10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확장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던 리니지가 이 리스크를 좀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기존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리니지 M이라든지 리니지 2M의 일 매출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리니지 W가 출시하면서 어느 정도의 잠식 효과가 있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리니지 M 유저가 리니지 W로 옮겨간다거나 그리고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시가 이제 4년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이지 뭐 리니지 IP 가치가 크게 훼손되거나 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1분기 내에 그 P2E 게임에 대한 전략을 제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P2E, Play to Earn은 어쨌든 앞으로 게임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주는 이제 게임주가 굉장히 약했잖아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또 성장주들이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또 국채금리 인상도도 인상이고 P2E 게임에 대한 규제 리스크, 사행성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작용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P2E 게임에 대한 뭔가 그 법규가 설립이 돼야겠죠. 이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행착오는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P2E 게임을 육성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인소프트가 지금 자체적으로도 NFT라든지 P2E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의지를 좀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P2E 게임 발전 방안이 나오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프로젝트 TL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TL은 이제 더 리니지의 약자이기 때문에 역시나 또 리니지 IP를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C라든지 콘솔 버전으로 개발이 됩니다. 지금 NC소프트가 그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정한 구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콘솔이라든지 이제 PC로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다면 실적의 안정성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NC소프트를 이전에 이제 그 굉장히 대량 매수를 했던 슈퍼개미가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직원이다. 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뭐 내부 조사라든지 그러니까 기업의 신뢰를 좀 흔들 만한 그런 악재였었는데 이번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직원이 매수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단 좀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그 뭐 매출이 엄청 안 좋아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리니지 W가 이제 막 출시하고 글로벌적으로 출시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홍보비라든지 마케팅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반영되면서 4분기 실적이 이제 부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W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실적이 반등 포인트를 잡아나갈 것으로 보니까 4분기 어닝 쇼크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고 주가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이 NC소프트가 황제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지는 국면이기도 한데 네, 악재를 이길 수 있는 호재들, 그런 모멘텀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가의 기회를 잡아보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장주 자리를 다시 찾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위메이드 주가가 좀 꺾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NFT라든지 이제 가상화폐를 가장 잘 결합시킨 건 위메이드이기 때문에 예. 아직은 이제 대장격이 위메이드로 보고 있고요. 가격적인 매력은 분명히 있죠. 저점 구간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현재 주가 60만 원대는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P2E라든지 뭐 프로젝트 TL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는 시기에 수급 들어온다면 70만 원 탈환도 가능하다라고 보니까요. 중장기적 목표선으로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